이게 큰 무대에서 또 이렇게 다섯이 앉으니까 또 이렇게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긴 하네요. 예. 다섯 분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문재인 후보님이 캠프를 구성하자마자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셔서 10월 3일날 이제 투표시간 연장 특별본부가 캠프 내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제 1인 시위를 진행해 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 첫 포문을 저희 안도현 시인님께서 열어주셨는데요. 지난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전국 103곳에서 시민캠프에서 1인 시위를 동시다발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날 또 이렇게 접단 이후로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바람도 많이 불고 점심시간이니까 배가 고파 보였는지 웬 되게 멋있어 보이는 정장을 빼입은 두 남자분이 오셔서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근처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점심에 드시고 들어가는 길이셨는데 제가 지난번 투표하던 날 근무를 하느라고 투표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힘을 내라고 하시길래 너무 좀 울컥한 마음에 이번에 투표 시간이 연장되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냐, 투표하실 수 있을 것 같냐 했더니 정말 투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꼭 힘을 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표 시간 연장을 왜 해야만 하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그 정치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선 가장 먼저 문제는 뭐 해야 될 게 뭐 아까 말씀했지만 투표 시간을 연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양에서는 그 보통 선거를 얻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로소 1988년에야 국민들이 비로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헌법적 권리를 지금 새누리당이 그것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몇 시간만 드리면 150만 명이 더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국민한테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은 투표권 가지고 국민한테 안 돌려주는 먹튀 정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가지고 질질 끌고 있습니다. 돈이 든다고 그럽니다. 100억 원 정도 더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저희들이 돈을 내겠습니다. 저도 봉급이 별로 안 되지만 한 100만 원 정도 내겠습니다. 선거권을 다시 찾아옵시다. 네, 깜짝 놀랐어요. 100억 원을 내신다는 줄 알고. 우리는 올해부터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들이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만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지만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으면서도 일 때문에, 근무 시간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국민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투표 시간만, 2시간만 연장을 해도 수백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치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은 정권의 정권이나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자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신의 문제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투표시간 연장에 필요하다면 국고보조금 반납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부터 시행하는데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만큼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을 줄여도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투표시간 연장은 박근혜 후보에게 달렸습니다. 박근혜 후보만 찬성하면 수백만 명이 더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을 요구합니다.